지난 총선에서는 느닷없이 김알란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과거 역사학자로서 김알란을 향해 거친 표현을 했던 게 막말 논란으로 둔갑한 거였죠. 이화여대 동문을 비롯하여 여성계가 크게 반발했고 대다수 언론 역시 이에 동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격의 빌미로 활용했고 민주당은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거듭 사과했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여야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차분히 생각해봅시다. 김알란은 정말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여성운동의 상징으로 한국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할 인물인가요? 여기서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차밀이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여성운동의 대부,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해야 할 인물은 누구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알란은 3.1운동 당시 이화학당 비밀결사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1928년 근우회를 탈퇴하며 독립운동과 결별합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로 복귀한 김알란은 애국금차회를 주도하며 친일 활동을 개시합니다. 전국의 13도를 순회하며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강연을 했죠. 1939년 이화여전 교장의 취임에서는 기독교인의 양심을 버리고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숭실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기독교 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폐교하기도 했죠. 학생 400명을 동원하여 애국자녀단을 조직하고 그중 몇몇을 여자근로정신대를 선발해 일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감격이 옵니다. 라며 징병과 징용을 선동했습니다. 환군과 한몸이 되어 미국과 싸우자던 김알란. 하지만 해방 후 미군정에서도 영어능통자라는 이유로 승승장구하죠.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신하며 한국 여성계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1970년 그녀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17에 결혼했으나 3년 만에 남편을 잃은 차밀이사. 그녀는 어느 선교사의 도움으로 중국과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을 통해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함을 자각하죠. 유학 후 배화학당 교사로 일하며 야학을 운영하고 조선여자교육회를 조직하여 독립정신에 기반한 여성운동을 본격화합니다. 특히 서울 중심의 엘리트 운동을 탈피하여 전국의 부녀자를 찾아 나섰죠. 1921년 전조선 순회 강연단을 꾸려 84일 동안 67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참석 인원이 너무 많아 강연회가 중단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모은 지원금으로 덕성여대의 전신이 되는 근하여 학교를 설립하죠. 하지만 총독부는 무궁화꽃이라는 별명이 불어나다며 교명을 바꾸게 합니다. 1940년에는 결국 교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해방 후 차밀이사는 남북분단을 막기 위해 끝까지 했었습니다. 1955년 타계한 그녀는 2002년이 되어서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죠. 차밀이사는 엄혹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교육운동, 여성운동의 새 흐름을 주도한 진정한 여성 선각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알리는 힘찬 응원이 됩니다.